필라델피아의 세인트 휴버트 가톨릭 여자고등학교에서 동급생 얼굴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리며 인종차별 발언을 한 집단 따돌림 영상이 SNS에서 이달 초부터 퍼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영상 속 흑인 동급생을 괴롭히는 백인 소녀 3명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중 한 명은 이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상을 보면 붉은 후드티를 입은 백인 여학생이 피해 학생의 얼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리며 인종차별적 폭언을 퍼붓습니다. You're a black girl! You know you're rude! It's February! 피해 학생은 고개를 숙이며 스프레이 세례를 피하려 하지만 백인 학생이 그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행위를 지속하고 다른 학생 두 명은 이 장면을 촬영하며 비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ou're nothing but a slave! Doing my laundry.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가해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며 가해자들에게 종신형이 필요하다, 인종차별 범죄다,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기대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Some needs to be dead today. We shouldn't be seeing color 2023. What's wrong with y'all? The question begs, when will America lose its obsession with anti-blackness, racism, and hatred? So that's what the question is, and who's going to do something about it? We want them charged. This is a hate crime. This is ethnic intimidation. 논란이 커지자 필라델피아 대교구 및 교육청 등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교구는 우리는 그 어떤 인종차별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정학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이라며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철저히 징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괴롭힌 사건이 벌어진 여자고등학교 측도 흑인의 업적과 역사를 기리는 흑인 역사의 달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